안녕하십니까. 화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기 마루이 글로벌 7N4 모델, 요번에 새로 나왔죠. 5월 28일 날 새로 나온 모델을 가지고 야외에 테스트 사격을 하러 나왔고요. 일단 그 저기 보이시는 타켓 사격을 같이 진행을 했고, 저기 보이는 페이퍼 타켓에요. 이렇게 제가 요 가늠새 가늠자를 조준을 해서 발사를 해서 어느 정도 집탄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스는 퍼프디노 이 파워 가스라고 에어소프트 재팬 버전 요 가스를 사용을 할 거고, 비비탄은 BLS 0.2g 탄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보이는 요 페이퍼 타켓 알파, 찰리, 델타가 있고, 알파 안에 다 들어오면은 조금 더 집탄이 좀 좋은 축에 속하는 거죠. 네, 저희 IPSC 슈팅 타켓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야드 정도 되네요. 6야드 정도 되는 데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를 다 했고요. 타켓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부 요 그 알파존에 다 들어왔네요. 두 발이 새기는 했지만 표적을 가지고 요 지금 알파존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집탄이 그 6야드 정도는 집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부분 다 알파에 들어왔기 때문에 따로 테이핑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 찰리나 이런 데 나간 게 있으면은 테이핑을 할 건데 하지 않을 거고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야드 한 발짝만 뒤로 가서 8야드에서 테스트 사격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거리가 지금 8야드 정도 되네요. 8야드 정도 되고 살짝 방향을 틀고 여기서 테스트 격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스는 새로 채웠고 비비탄도 이렇게 채웠습니다. 일단 기화율이 연속해서 메탄창을 쓰다 보니까 탄창이 아주 차가워져서 기화율이 떨어졌네요. 일단 대략 한 12발 이상 쏜 것 같으니까 제가 저기 가서 타켓을 가져올게요. 일단 8야드 거리에서 지금 대부분 다 알파에 들어갔고, 지금 이 두 발, 오른쪽에 있는 두 발이 빗나갔습니다. 빗나간 것 같아요. 이 정도 봐서는 크게 집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격발 테스트를 하는 중간중간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탄창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기화율이 기존에 있던 마루이 글록류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느낌이 안 드네요.
일단은 가스를 지금 이 슬라이더 표면에도 이 부분 우리 실린더 있는 부분도 아무래도 이게 송글송글 이슬이 맺혀 있어요. 일단 타켓을 갖다 놓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VFC 글록 젠5 탄창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한번 가스를 넣고 동일하게 요 가스를 넣고 한번 정상적으로 호환이 되는지 일단 예, 체결은 되는 것 같아요. 체결은 오히려 순정 탄창보다 예, 비슷하네요. 순정 탄창만큼 부드럽게 체결이 됩니다. 예, 슬라이드 장전도 되고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아마 파워가 조금 더 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에 제가 파워가스가 조금 들어있거든요. 맞네요. VFC 단창으로 한 탄창만 더 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느낌이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순정 마루 순정 탄창보다 이거 VFC 탄창이 오히려 더 느낌이 더 좋네요. 격발되는 느낌이 VFC 탄창입니다. 기름칠을 조금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약 한 여기서 와서 한 10탄창 이상 사용을 했고요. 일단 그 사격이나 집탄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요거에 대해서 외형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템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루이 글록 17 젠4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올해 5월 말 5월 28일로 알고 있어요. 5월 28일에 일본에서 출시가 되었고 국내에 수입을 해서 이제 막 국내에서도 출시가 돼서 판매를 시작을 했죠.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고 이 제품은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은 아니고요. 부산에 있는 그 이아비 팩토리라는 샵에서 리뷰 협찬을 해 주셨어요. 협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 겁니다. 제 건 아니고 리뷰를 찍고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아비 팩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에어소프트 관련 이 부속품들 아니면 소모품들 뭐 비비탄이나 가스나 뭐 에어소프트 건도 수리를 하는 부산의 업체고 광안리 밀락동 수변공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은 한번 미리 전화를 하고 찾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아주 후덕하고 재밌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기 에어소프트 건 아니면은 에어소프트 입문하시는 유저한테 절대 눈탱이를 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눈탱이 치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한테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가서 한번 휘젓고 오겠습니다. 예. 일단 협찬 받아서 제가 샵에 대한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이 총을 한번 물고 빨고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트로 영상에서 제 이 총의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어요. 보셨고 이제 외형 그리고 안에 박스 구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은 뭐 다른 분들도 리뷰를 많이 하셨죠. 뭐 노말슈트 님이나 스와트 모형 님 그 외 여러 건샵에서 리뷰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자재구레한 것들을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박스는 이제 이렇게 스티로폼 들어있고 여기에 아마 요런 식으로 저 매뉴얼 얘네들은 뭐
수출을 하면은 한국 매뉴얼이 있진 않고 무조건 영문 매뉴얼이 있습니다. 영문 매뉴얼이 있고 얘는 일본 제품이라서 그런가요? 이 원숭이 사진이 있네. 원숭이 새끼들. 아, 스스로를 아는구만. 예, 아무튼 이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아마 사셔가지고 아마 보실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로 본체입니다. 본체. 본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마루이 글록 19랑 마루이 글록 22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박스가 커요. 큰 이유가 바로 요 뒤에 있는 이 그립, 추가되는 이런 그립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박스가 한 요 정도 더, 한 요 정도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을 딱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호법이라는 이렇게 이렇게 호법 스티커가 아니고 종이 쪽에 하나 붙어 있고 이렇게 총을 빼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요 안에 꽂을 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여기 보이시죠? 요 안에 꽂을 때 이렇게 꽂을 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이 꽂을 때가 내가 총을 샀는데 이 꽂을 때가 없다 그러면은 샵에 문의를 하십시오.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중고일 확률이 있겠죠. 꽂을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뺐든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루이 제품에 항상 있는 요런 그 종이 상자 안에는 뭐 요거는 요 그립을 꼽을 때 쓰는 이 뭐라고 하지? 이 핀. 요 뒤에 있는 핀을 뺄 때 쓰는 거라는데 이게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거 여기 있는 공탄 사격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메탈로 된 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핀이 분실했을 때 뭐 스페어 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페어 핀은 저런 핀들은 분실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총구 마개, 그리고 항상 있는 비비탄, 테스트 비비탄 넣고 다시 도로 넣겠습니다. 이거는 뭐 쓸 일 있겠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마루이 핸드건을 많이 샀지만 요거는 항상 그대로 있었습니다. 꼽아 놓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창이 하나 있습니다. 탄창이 하나 있고 뭐 각인이나 이런 것들은 요 뒤에 이제 9mm 각인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특이한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 인체 공학적인 이 그립이 기본 그립 두 개, 그리고 박스를 치우고요. 기본 그립이 두 개, 그리고 여기 그립마다 이렇게 스티로폼이 들어있는데 뭐 이거는 필요 없고요. 기본 그립이 두 개인데 이게 두께에 따라서 달라요. 두께에 따라서 다른데 꼽는 방법은 요 뒤에 요렇게 요 뒤에 이 부분을 아이고 요 뒤에 부분을 요렇게 여기 걸고 요렇게 누르면은 딱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 손의 크기에 따라서 이거를 뭐 장착을 하셔도 되고요. 장착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손이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인데 기본 그립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뒤에 있는 요 그 노말 기본 그립 같은 경우는 손이 웬만큼 크지 않으시면은 저는 이렇게 달아서 쓰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그립은 이 두 그립을 쓰려면 손이 상당히 이 손가락이 긴 게 아니고 이 면이 길어야 돼요. 이 뒤에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 스티로폼이 불편해. 이거 불편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요 뒷면에 이 그립 뒷면에도 이렇게 글록의 각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이 뒷면에 글록 각인들이 있고 여기도 뒷면에 글록의 각인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요 그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버테일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어서 요거는 취향 차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꼽았을 때 요 뒤에 튀어나오는 이런 느낌, 여기 딱 걸쳐주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요거를 이렇게 달아서 쓸 수 있겠죠. 움직일 때도 간섭은 없고요. 쓸 수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요게 뭐 취향 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타일 별로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실총에서 유용해요. 에어소프트 건도 유용하긴 한데 실총에서 더 유용해요. 왜냐하면 슬라이드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갈 때 이 살이 요 부분에 살이 이 슬라이드에 찝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살이 좀 있으신 분, 요쪽 변에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갔다가 요 부분에 이렇게 살이
일을 가다가 일이 찝히겠죠. 이 찝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이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주노니 요거에 들어간 돈을 좀 더 깎아서 금액적으로 좀 더 세이브를 해서 뭐 좀 싸게 주면은 좋지 않았을까 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요. 저는 이거는 뭐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줄 돈이면은 담은 뭐 한 1, 2만 원이라도 좀 더 싸게 판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다시 넣어놓고요. 넣어놓고 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 글록 젠포가 바뀐 부분이 요 그립이 추가된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안에 있는 요 실린더가 마루이 글록 19와 같이 15mm 실린더로 파이가 커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스를 더 많이 공급을 하고 또 기화율은 모르겠는데 이 조금 더 반동이라든지 이 가스 효율이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15mm. 그래서 이 실린더 이 부분은 마루이 글록 19와 호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마찬가지로 마루이 글록 19와 실린더 부분은 호환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 또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이 스프링입니다. 리턴 스프링. 리턴 스프링이 마루이 글록 19, 이제 젠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 스프링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능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겠죠. 이게 좋아진 점이. 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리턴 스프링이 1차적으로 이 큰 스프링에서 한번 먹어주고, 그 다음 힘이 많이 들어갈 때 작은 스프링으로 밀어주면서 슬라이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작동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이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쓰던 그냥 일장 통짜 리턴 스프링이나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격발 테스트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야외에서 대략 한 10탄창에서 15탄창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한 200발 정도 쓴 것 같은데. 근데 뭐 슬라이더가 그 전에 나왔던 마루이 글록 20이나 마루이 글록 19, 19는 조금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에 비해서 뭐 슬라이드 움직이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체감상 많이 느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거 외에 뭐 젠4로 오면서 생겼던 외형적인 부분이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 그거 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없고 아웃바레를 일단 먼저 뽑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호복고무 시스템, 이쪽에서 호복고무를 조정할 수 있는 마루이 글록 19와 같은 호복고무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 17 시리즈 기존의 17은 슬라이드를 뽑아서 안쪽에서 여기서 돌려야 되죠. 돌려서 넣고 했는데 슬라이드를 뽑지 않고 슬라이드만 뒤로 제낀 상태에서 호복을 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챔버를 뽑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요 나사를 뽑아야 됩니다. 요 나사를 풀고 나면은 요 핀이 빠져서 요 핀을 빼고 나서 이 챔버가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개선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마루이가 이게 개선이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요번에는 이제 요런 점이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뭐 하부를 보면은 뭐 하부는 제가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달라진 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거 요 해머 부분들 요런 것들 요 안에 뭐 베어링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베어링이 들어있나? 베어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렇게 해머 뭉치 핀이고 요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을 것 같아요. 마루이 글록 19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것 같고 단지 이제 외형적에서 오는 이런 그립 부분들 이런 것들 여기 일자로 그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마루이 특유의 요런 홈들 젠4까지는 이런 홈들이 있는데 젠5부터는 여기 일자로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 위에 안전 버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바뀐 점은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뭐 딱히 바뀐 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고, 예, 뭐 그렇네요.
그리고 이 표면 처리가 된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전에 마루이 글록 22, 17의 시리즈에서 그 조금 번질번질한 광이 있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무광틱해졌다고 해야 되나? 무광틱해졌다는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외형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럼 일단 조립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한번 외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조립을 다 했고, 예, 단창을 체결을 하고, 빼고, 단창을 체결하고, 빼고, 예, 작동은 이상이 없고요. 외형적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만 19세 이상, 예, 이 스티커 이거, 뜯어야겠네. 이놈의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 참 저 제조사에서 이렇게 판매사에서 만 19세 이상 스티커를 붙이는 건 좋은데 아 이 좀 떨어지기 좋게 좀 붙여 주시지 않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떼기도 힘들고 이거 스티커 제거제를 가지고 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손톱으로 밀어내서 뜯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슬라이드에 기스가 날 것 같아요. 이거는 제조사가 아니고 판매사 측에서 이 스티커 좀 붙이실 때 개인적으로 이봐 지금 뜯었는데 이래 되잖아요. 이거 좀 뭐 떨어지기 뭐 좋은 제품으로 하시든지 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마 이거 알코올로 닦으면은 닦일 건데 예 뭐 그렇네요. 지금 새거 사가지고 이거 뜯다가 이렇게 막 손에 기스나고 이러면은 괜히 속상하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 데 붙일 데가 없나? 이게 지금 여기 마루이 글록 여기 글록 17 젠 4 이 로고가 찍혀 있는 이 부분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이 안에 지금 뜯는데 뭐 아무튼 다 뜯고 나니까 깔끔하긴 한데 조금 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 요 밑에 요 격발도 이런 게 붙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루이 특유의 이 슬라이드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래요. 예전부터 제가 마루이 제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마루이 제품을 많이 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멀리서 놓고 보면은 괜찮아요 총이. 근데 딱 만져보면 요즘 제가 VFC 글록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조금 그 실제 고정이 잘 된 제품들을 만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 때는 와 멋있다가도 딱 만져서 싸우면은 장난감 같아요. 뭐 장난감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유저들은 조금 더 리얼한 실천과 같은 느낌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뭐 조금 리얼한 제품을 원하시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회사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루이 글록 17 젠4가 출시되면서 상당히 조금 이슈가 있죠. 지금은 이슈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마루이 글록 19의 실린더 사이즈만큼 커진 거에 대해서 작동성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격발 테스트에서 이 탄창을 한 개만 갖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탄창이 들어가다가 약간의 틈을 남겨놓고 들어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슬라이드를 살짝 뒤로 당긴 상태에서 넣고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을 딱 풀어주면은 들어가는 이런 증상을 좀 겪었고요. 이건 아마 안에 기름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뭐 기름칠 하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탄창 호환성 제가 갖고 있는 마루이 글록 17 탄창 그리고 마루이 글록 예전에 20이나 뭐 당연히 마루이 글록 탄창들은 다 호환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VFC 글록 17 젠5 탄창을 장착을 하고 제가 격발 테스트를 보셨죠. 보신 것처럼 VFC 글록 17 젠5용 탄창을 써도 작동이 잘 됩니다. 거의 순정 탄창과 비슷한 느낌의 작동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이 글록 17 젠4를 산다고 하면은 탄창은 추가로 구매를 안 하고 그걸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뭐 집탄성이나 이런 것들은 보셨다시피 상당히 괜찮은 집탄, 순정 상태에서 괜찮은 집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 하나가 마루이 글록 17 젠4 금액이 아시다시피 30만 원 초반대죠. 30만 원 초반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VFC 글록 같은 경우는 20만 원 후반대고요. 후반대에 있기 때문에 딱 놓고 마루이 글록 17 젠4를 살래? VFC 글록 젠5, 젠4를 살래라고 비교를 얘기를 딱 했을 때 저라면은 VFC 글록을 살것 같아요. 그러나 마루이를 좋아하시면서 마루이 좋은 작동성을 느끼고 싶은 분은 마루이를 사시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마루이 글록 17 젠4는 크게 마루이 글록 19에서 느껴졌던 그런 임팩트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살 돈이면 그냥 VFC 글록 젠4나 젠5 살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안살것 같아요. 딱 봐도 장난감 같아요. 예, 장난감이니까 장난감 같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근데 유저들은 조금 더 리얼하고 철컹철컹철컹한 뭐 메탈 소리, 알루미늄 쇳소리를 더 원하기 때문에 얘는 작동을 할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VFC 글록이나 WE 글록 17 이런 시리즈에 비해서 작동성이 월등하게 좋은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에어소프트 건스 카페를 보다 보니까 요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이 부분에 이 플라스틱이 깨졌다는 분의 글을 봤습니다. 글을 봤고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봤는데 맞아요. 이게 원래 이 안쪽에 이 쇠가 덧대져 있습니다. 이 쇠가 먼저 슬라이드 스톱에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는 걸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쇠가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글록도 요 끝부분 플라스틱 끝부분에 이렇게 스크래치 찍힌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스톱이 많이 걸렸다는 말이죠. 깨질 것 같아요.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오래 쓰시다 보면 이 부분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부분이 깨질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얇아요. 이 부분이 너무 얇기 때문에 깨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이 글록 17 젠4 예, 괜찮게 나온 제품인 것 같지만 저는 안살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런 슬라이드 스톱 깨지는 문제 그리고 그거 외에 이 플라스틱 슬라이드에서 오는 이런 조금 이질감 요런 것들을 감안하고 구매를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마루이는 아무래도 좀 신뢰성이 높다 보니까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집탄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VFC 글록 순정이나 마루이 글록 요17 젠4 순정이나 집탄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작동성도 비슷한 것 같고요. 기화율은 오히려 퍼프디노 그린가스를 쓸수 있는 VFC 글록의 한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얘는 그린가스를 쓰다 보니까 제가 몇번 써봤는데 아우 총이 여전히 뭐 부서질 것 같은 느낌, 빡빡빡 터지는 느낌. 소리는 좋은데 그런 좀 불안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루이 글록 22, 그러니까 17 베이스에 22는 뭐 17이나 20이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22에 이 뒤에가 터졌어요. 이렇게 파워가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얘도 어차피 쓰다 보면 터질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새로 나온 마루이 글록 17 젠4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아재TV의 주관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어필을 했습니다. 그점 감안하시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혹시 H건에서 다시 한번 할인 행사를 하는 거 기다리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찾아서 20만 원 중후반대 구매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요 위에 RST 아티산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얼 스틸 테크인가 하는 슬라이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리뷰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메탈 슬라이드를 올려서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